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마두역 근처 유명한 순댓국집 조양토종 순댓국에 방문했습니다. 조양토종 순댓국은 마두역 1번 출구 근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찾기는 어렵지만 아는 사람은 자주 찾는 곳입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먹고 나서 맛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곳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입니다. 점심때는 식사손님으로, 저녁때는 식사손님과 술손님으로 늘 바쁜 곳이라 홀이 좁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대기시간을 감안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 주차할 곳은 많지 않아서 근처 노상주차장에 대야 합니다. 자리는 좌식과 입식이 섞여있는 형태에서 전석 입식으로 교체됐습니다. 입식에 익숙한 저는 환영할 변화입니다. 메뉴는 순댓국, 소머리국밥, 장터국밥 등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 메뉴인 토종순댓국을 주문합니다. 1인 주문 시 반찬까지 쟁반에 담겨 나옵니다. 순댓국과 공깃밥이 기본으로 나오고 여러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양파, 마늘, 고추, 새우젓, 청양고추, 쌈장, 깍두기, 겉절이는 기본으로 나오고 반찬 한 가지는 바뀌어 나오는 편입니다. 오늘은 고추잎이 나왔습니다. 순댓국에는 다대기가 넣어져 나옵니다. 다대기가 싫은 손님은 빼고 먹을 수 있지만 저는 그대로 먹습니다. 밥은 조금 수분이 마른 상태입니다. 각자가 가진 국밥 레시피대로 토핑을 해줍니다. 들깨가루와 새우젓, 청양고추를 넣고 다대기를 풀어줍니다. 고기의 양을 살펴봅니다. 고기의 양이 항상 푸짐합니다. 순대는 항상 3개가 들어갑니다. 진한 돼지 국물이 느껴집니다. 고기를 덜어 먹어봅니다. 고기는 잘 익었고 입에 걸리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마늘을 쌈장에 찍어 입가심을 해줍니다. 기름진 고기를 먹고 나면 김치로 개운하게 해줍니다. 김치의 색깔이 좋습니다. 고기를 다시 덜어도 여전히 푸짐합니다. 이곳의 양파는 언제나 신선한 단맛이 느껴집니다. 고기를 새우젓에 찍지 않아도 싱겁지 않습니다. 부위별로 다른 고기의 식감을 느끼며 먹어봅니다. 깍두기에서는 무의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다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기입니다. 마지막 고기까지 지루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덜 익거나 거북한 느낌이 없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덜어둔 순대를 먹습니다. 순대는 속은 좋은데 껍질이 질겨서 속만 먹었습니다. 고추는 매운 편이었고 안 매운 고추를 달라고 하면 내어줍니다. 국밥을 먹을 때 국물 드링킹은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국물까지 드링킹 해주고 마지막 국물은 숟가락으로 클리어 해줍니다.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언제나 붐비는 편이라 여유있게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푸짐하게 들어간 고기는 잘 삶아졌고 순대는 껍질이 다소 질깁니다. 반찬의 맛이 순댓국의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들어가기 전에 냄새만 참을 수 있다면 진한 돼지 육수의 순댓국이 보상해주는 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